불러주네. 네. 네. 여자 본명이고요. 89년생이니까 기사. 기사. 병자. 병자. 갑인 갑술. 순행이네요. 병자 정축. 인명. 인진 신사. 오대운이고요. 오에 32살. 좀 사주가 괜찮네. 아까 그 사람보다. 32살? 아이고. 네, 32살. 웃음이 나는구나. 이 여자가 이 동대문에서 아버지랑 같이 원단 가게 운영하고 있고, 근데 결혼도 했고, 사주가 좋은데. 그 남편은 직장인이고, 그런데 이, 지금 이 사주는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진 사람인데요. 격은 이 정인격으로 쉽게 잡겠는데, 용신 잡기가 이게 참 그래요. 이 인성격의 성격 요건 중에 식상과 재성 둘 중 하나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둘 다 정리 안 됐지? 네. 자, 이 지금 비기운이 하나 나타나긴 했는데, 기토를 정리를 못 하잖아. 을목이라 해야 정리해주는데, 기토라 정리를 못 해준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뭐가요? 천간에서 떨어져 있는데 합해요? 안목하고 기토. 합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합 안 돼. 안 하죠. 예. 합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거가 편간이 하나 있다면. 네. 편간이 있으면 합을 한다고 봐도 돼요. 편간. 멀리 떨어져도. 아, 이런 게 아직도 헷갈리는데. 어차피 갑목하고 기토는 합의 관계라 이게 재성이 정리가. 갑목은 기토를 못 날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식상의 신을 받아서 이 재성이 엄청 강하다니까? 네. 그 원국 자체는 뭐 그렇게 성격된 사주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원국에는 파격이지. 네. 운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나. 자, 원국에는 지금 인성에 지금 재성이 나타나가지고 더구나 인성이 약한데. 그렇죠. 인성이 지지에만 있죠. 이게 천간을 안 오르게 다행이지, 기토가 이 지지를 지금 극하려니까 이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여기서요. 지금 자수가 사화를 극하는데. 네. 기토의 그 사화 통문을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기토는 여기도 통문하고 여기 통문하잖아. 아,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만 통문하다면 기토가 힘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만약에 노토나 네? 이목이 없으면 사회의 통근처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날아갔다기보다 그걸 많이 당하고 힘이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죠. 예. 당하니까 예. 힘이 별로 없는 거죠. 통근처를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약한 거죠. 통근처는 있지. 통근처는 존재하되 판단이 어려워서 존재하되 이게 많이 약해진 거지. 네. 그러나 이 기토는 술토의 통근에, 인목의 통근에, 사화의 통근에 다 통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조금 영향 받는다 정도만. 근데 이제 이게 격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냥 아작났다 이 자수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더군다나 이 병화는 또 조용신이야. 그렇죠. 사화도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격국이 지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월지 자수가 일지 인목한테 수생목하느라 하고 이게 수의 기운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 그다음에 연지 사화도 살짝 극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격이 지금 매우 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로 어떻게 뭐 제일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안 좋은 때가 언제냐면 이 자수를 극하고 직접 극하고 들어올 때가 안 좋아. 미토 술토. 진토는 강해지게 자기가 강하게 만들어주겠죠. 네. 오히려 네. 이걸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묘목도 안 좋지 않을까요? 묘목은 이제 자매 형사를 만들겠죠. 네. 형사를 만들면서 또 이게 뭐야 기운을 많이 빼가지.
그죠, 수생목. 예. 근데 수가 별로 없는데 형살이 작용 안 하죠. 월지가 자월이죠. 아, 월지. 월이 자월이기 때문에. 아.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그냥 수가 없어도 월지로 작용한다고. 수왕지절이니까 수가 강하지, 이게. 아. 다른데 수가 없어도 월이 수왕지절이라. 옆에 사활을 극을 해도 월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작용으로 받아. 그 이런 운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운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 이런 운이 안 오잖아, 지금. 그죠? 네. 아직까지 안 오. 여기 이쯤 오네. 그러니까 지금 어쩐지 지금 김효대원 들어와가지고 기대원은 좀 지나고 이제 묘대원 들어와서 상담하러 왔다는 상담으로 온 여잔데 아버지랑 일 그만두고 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뭐 일 그만두고 싶은데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이게 그 진짜로 그만두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그냥 간 보려고 물어보는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힘든 거는 맞죠?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간 돼서 올라오면 이 개수가 올라오면은 이때는 여지없이 여기가 여지없이 더 힘들고 그치. 임수 때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임수 때도 힘들어? 개수 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32살에 아버지 밑에서 예하면서 그 있고 싶겠어? 지 마음대로 어디 직장생활 하고 싶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밑에 있는 거야 이 사람. 할 수 없이. 그러면 어차피 지지로 뭐 인묘 뭐 묘는 형살이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인목도 어차피 수생목으로 기운을 더 빼내가니까 안 좋고. 그렇지. 네, 경진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 그렇지. 경금 때. 경금이 뭐 물론 통근체가 아 강하고 재산? 경금 때는 괜찮네. 재산. 네. 네? 네. 진금 때는 또 강해. 이때 좀 이혼할 수도 있어. 진사 때문에. 정관이 그냥 달랑 잡혀가겠잖아. 병신하고 묶이네. 예. 웃으면 내 띠어만 웃어. 달랑 잡혔다고 뭐야.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그 정인 격에 비겁도, 비견겁제도 용신할 수 있고. 그렇지. 그 병화 식신도 용신할 수 있는데, 식신이 조부에 해당되니까 식신은 더 써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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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이 재성은 못 쓰는 거야. 재성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신약한데. 격이 약하잖아요, 신약이. 네. 격이 이렇게 약한데 재성은 강하고. 네. 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거의 박격에 가까운데 무조건 박격으로 때리기 힘든 게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나마 좋나 이런 거. 격이 임계수처럼 투간대 올라와 보면 기토한테 뭐 여지없이 깨져버리거든. 그러면 이때는 그냥 힘든 거지. 이모대원 전까지는 뭐 그냥 그 지금 묘대원만 살짝 넘어가면 앞으로는 뭐 여기 괜찮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대운이 별로 안 좋고. 네. 사대운도 별로 안 좋고.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호를 좀 받나 싶었는데 운이 조금 운이 안 좋아. 생각보다 운이 안 좋고. 예. 그 다음에